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날씨가, 네, 영하권으로, 네, 훅 떨어졌습니다. 네, 위쪽 지역으로는 정말 그 냉해 관리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걱정이 앞섭니다. 뭐, 영하 10도, 이래 얘기하니까, 엄청난 추위가, 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같이 마음 졸이게, 마음 졸이면서 또 영상을 보게 되고요. 냉해 입은 아이들이 있나 없나 또 같이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게 되고, 네,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얼마 전에 분갈이한 아메스트로라는 아이인데요. 아, 요 영상 찍을 때 화면이 네 각도를 잘못 맞춰가지고 뿌옇게 나와서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메스트로 이렇게 분갈이한 아이를 앞쪽으로 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는 네 맥나이징이랑 네 곰마리아 같이 있죠. 이렇게 신상 다육 아가들 가까이서 네볼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블루 드래곤도 네,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원래는 원형 화분에 심어줬는데, 요거는 살짝, 네, 떠서 그냥 앉히는 식으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요 아이가 원형 화분에 있으니까 좀, 정리하기도 그렇고, 놔두기도 어중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네, 가을에, 겨울에 분갈이를 하면 좀 뿌리 활착도 하게 되고 좋을 것 같아서, 화가 난 김에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나란히 놔뒀습니다. 그리고, 네, 요 가르시아는 한쪽으로 살짝 밀려놨고요. 여기 있던 아이 두 아이, 국민이들은, 저 앞쪽 진열대로 자리 이동 하나에 하고, 네, 요렇게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샤를로즈 이 하우스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밖에 추워도 이렇게 편하게 분갈이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네, 샤를로즈란 아이 분갈이 해볼 거예요. 네, 샤를로즈란 아이 요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사각 예원분이 있어서 네, 요렇게 화분이 요번 여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방울토로 분갈이를 할 텐데요. 예전에 제가 샤를로즈를 키웠는데 요 아이 색감이 정말 환상입니다. 특히 옥상에서 달궜을 때는 오목하게 모아지면서 그 진, 네, 보랏빛감이 거의 검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뭐 진하게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쁘다고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그 샤를로즈입니다. 그때의 아이에 비해서 약간 입장이 더 톰한 것 같은데요. 다시, 네, 좀, 더 톰한 입장으로, 네, 교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암튼, 네, 예뻐요. 수영도 예쁘고, 네, 이렇게 중앙에 작은 아이 하나가 이렇게 솟아있는 게 귀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예원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요거 분갈이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요. 요 아이, 사각꽃이라는 아이,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볼게요. 네, 분갈이 시작합니다. 네, 뿌리 요거 먼저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샤를로즈란 아이. 아, 이거 하엽이, 네, 많습니다. 하엽이, 네, 엄청 자가 있어요. 요거, 네, 분갈이 하실 때 하엽 제거 조금 깨끗이 하는 게 낫겠죠. 밑으로 어차피, 네, 흙에 가까이 붙어 있는 얼굴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깨끗이 하겠습니다. 손이 빨라요. 손으로 하는 게 빠릅니다, 확실히. 이렇게 놔두고, 조금, 네, 요거는, 요런 아이들은, 웃자람은 크게 없지만은, 네, 입장, 로제트 얼굴이요, 약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흙을, 네, 약간 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그래서 마사를 조금 더, 네, 섞어서 분갈이를 해주게 되면 훨씬 낫겠죠. 네, 핀셋을, 새로 구매해 왔는데, 요게, 또 그렇게 잘, 네,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제가 쓰던 것보다는 조금 낫네요, 확실히. 자, 한 바퀴 네 하엽 제거. 뿌리는 너무 좋죠.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오, 여기 입장 하나를 네 부러뜨렸네요.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운반할 때. 네, 많이 입장도 네, 떨궈 먹고 또 손톱도 많이 망가지고 네, 얼굴도 많이 망가지고 그럴 때가 많죠. 요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네, 거의 다돼 갑니다. 마무리 이제 조금만 남았어요. 이쪽에 뿌리 제거 조금 하고 바로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깔망은 깔려져가 있네요. 자, 이렇게 다한 다음에
뿌리 정리 조금만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흙을 틀어버리겠습니다. 흙이 나쁘지가 않아요. 상토로만 심어진 게 아니라 그 모래에다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 이게, 야, 정말 속상해요. 또 이게 내 각몸이네요. 이게 가지가 부러진 게 아니고, 그 어릴 때 수영을 맞춰서 같이 심은 아이 있죠. 그래서 그 군생으로 보였습니다. 아, 네. 요런 경우 있죠. 요거는 재배농가에서 요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요렇게 수영을 맞춰서 자란 겁니다. 여기 철화 같은 경우 요런 경우도 한 번씩 있었어요. 자, 됐습니다. 요렇게 거진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요 갈라지는 바람에 요 사이에도 하엽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거진 다 됐고 요 수영 그대로 맞춰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 요쪽에도 있었네. 한쪽만 제거하고요. 아유. 웃자란, 네, 자구는 제가 떼버렸습니다. 어차피. 네, 하엽 제거 다 하고요. 요 수영 그대로 맞춰서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잠시만요. 배수청. 네, 해주고요. 그다음에 배합토. 배합토에서 여기 마사를 조금 썰겠습니다. 이렇게 심을 때 같이 섞어 버릴게요. 약간 내 네, 수영을 다시 맞춰서 살짝 네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아, 여리여리해서 불안합니다. 이게 심기가요, 상당히 이렇게 놔두고 밑에 입장이 여리여리해서 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잘못하면 네, 이렇게 입장이 네,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심고 있습니다. 뿌리 쪽으로 또 눌러주고 네, 양쪽. 야, 어떻게 이렇게 여리여리한지. 그다음에 또 한쪽 모서리. 그리고 네, 튀어나온 잔뿌리를 흙 쪽으로 집어넣고. 네, 다 심어졌습니다. 흙을요, 배합토를 조금 안쪽으로 넣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배합토를 넣으면서 약간 얼굴이 덜렸기 때문에 네, 뿌리 쪽으로 요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입장 요거 떨궈먹은 거는 커팅 해버릴게요. 네, 이렇게 심어주고, 요거를 수영을 조금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감토 해줍니다. 네, 날씨가 너무 네 이렇게 추운데도 하우스 안에는 따뜻해요. 이게 지금 시간이 오후 시간이라서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네 이렇게 엄두도 안 났을 거예요. 근데 하우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갈이도 합니다. 입장이 네, 너무 여리여리하니까 이거 신기가 정말로 그렇네요. 줄줄 흘리면서 네. 네, 됐습니다.
조금씩, 네, 요거 모을게요. 화분이, 네, 예전에 그 애완분을 판매할 때, 뭐 색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색감 예쁜 거, 뭐 빨간색 이런 거는요, 판매가 금방 되고, 빨간 거, 노란 거, 핑크, 요런 색감만 남는 거예요. 청색이나 요런 거. 그래서 남는 거 갖고 와서 이렇게 청색 종류가 많게 되었는데, 저기도 요 애완분도 사갖고 요것도 청색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또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니까 이 화분이 색감이 또 괜찮습니다. 또 그런 게 있네요. 너무 여리여리해서 더 이렇게 힘을 주면 입장을 계속 떨궈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놔뒀습니다. 놔두고 요거 정리해서 다시 올게요. 네, 이렇게 다육이가 방울방울님께서 만드신 방울토에다가 예쁜 네 샤를로즈 분갈이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직 그렇게 달궈진 아이가 아니라서 네 분갈이 할때 입장이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약간 부러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게 군생이 아니고, 네, 요게 각몸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다시 제가 뿌리가, 네, 안 심어진 쪽에 아이가 있어서 그걸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 잘 심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더 네, 확인이 필요하고, 네, 이렇게 샤를로즈란 아이 예쁘게 애완분에다가 분갈이 해봤네요. 네, 달궈서 또 네, 봄에는 아주 예쁜 색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샤를로즈란 아이예요. 네, 이렇게. 네, 아우, 네, 잘 어울립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